하반기 IPO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샤페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일부는 꾸며드리겠습니다. 내일 기관 수교 예측을 또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성승용 샤페론 대표와 김준곤 NH투자증권 ECM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샤페론이 과연 홈런을 아주 시원하게 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볼 텐데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 주셨거든요.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샤페론의 공동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성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샤페론에 대한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시원하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왼쪽에는 그 샤페론의 IPO 주관사가 NH투자증권입니다. IPO의 명가로도 불리는 곳인데 IPO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대표님이 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번 샤페론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NH투자증권에서 ECM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업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직설 IPO는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여러분과 만나뵈는 시간인데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 채널로 소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샤페론 대표님도 직접 나와 계시고 주관사 IPO 이 총괄 담당자 대표님도 나와 계셔서 오늘 기업에 관한 그동안의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생방송 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설 IPO 오늘 일부 바이오 특집 샤페론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샤페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샤페론은 네. 200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산학 벤처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 항염증 치료제와 나노바디 치료제를 개발을 해오고 있는 합성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2004년 네이처리 비미놀로지의 댐프스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인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임상 이상을 국내 환자 모집을 끝낸 아토피 치료제, 임상 2A를 현재 글로벌, 2B를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코비드-19 폐렴 치료제,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기술 이전을 마친 폐섬유화증 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라이 릴리라든지 에봇, 먼디 파마 등에서 사업화 역량을 갖추신 이명세 대표가 공동대표로서 저희 사업화를 리드하고 계시고요. 현재 지금까지는 알츠하이머 국내 기술 이전, 그다음에 브릿지 바이오의 글로벌 판권 이전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염증을 낫게 하는 치료제 개발이나 면역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발한다라는 게 있는데 염증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염증이 뇌에 나면 파킨스, 치매, 그리고 이제 피부에 나면 아토피, 건선, 폐에 나면 폐렴, 뭐 간에 나면 간염. 그리고 관절, 발가락 이렇게 나면 이제 통증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대표님, 주요 기술력은 무엇인지 샤페론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네. 염증 복합체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네. 염증 복합체는 전신에 있는 염증성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GPCR19를 표적으로 하는 합성 신약과 항암 분야에서 나노바 바디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 신약 분야에 있어서 GPCR19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은 현재 시장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세대 합성 신약을 바탕으로 해서 2세대, 3세대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고 이 물질을 활용을 해서 임상 이상까지 일부 질환에서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 외 중장기적으로 저희 샤페론에서는 항암 분야의 나노바디와 차세대 염증 복합체 억제제 물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오늘 저희 감사하게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지만 서울대 이제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면역학의 권위자로 또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샤페론은 무언가
전문성에 관해서는 차별화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보통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 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을 단계별로 잘 해야지 그 수입을 좀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차표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어떻게 그 기술 이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만 대표님. 예. 예,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 바이오텍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술 이전입니다. 저희 샤페론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제약사에 가능하면 얼리 스테이지에서 라인 세싱 아웃을 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R&D에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까지 가능하면 지금 개발 중인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글로벌 기술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작년 올해 겹쳐서 국전약품 브릿지바이오와 기술기전 계약에서 발생한 마일스톤뿐만이 아니라 매년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지급되는 기술 성급료 마일스톤 비용 등이 아마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국전약품이나 그리고 브릿지바이오요. 그쪽에 기술 이전을 성공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그런 부분이 하나의 또 성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IPO 총괄 대표이신 김준공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사실 샤페론이 이번 처음 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차례 도전을 하려다가 좀 미끄러지고 이번에 재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그 방식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좀 예, 맞습니다. 일단 그 기술 평가를 통한 이제 특례 상장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재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엄밀하게 재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예. 2022년에는 네. 심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뭐 이 기술 평가에서 등급이 트리플 B 두 개를 받으면서 심사 청구할 요건이 안 돼서 이 청구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재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예. 청구 기준으로는 첫 번째가 맞습니다. 네. 2021년 2월에 저희 회사하고 이제 뭐 주간 계약을 체결을 하고 2021년 그해 11월에 다시 이제 두 번째 기술 평가를 수감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싱글 A 두 개, AA를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기술 평가로 상장을 진행하는 회사치고는 네. 상당히 좀 우수한 등급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이제 뭐 좋은 등급을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뭐 두 개의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아까 성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이제 뭐 라이센스하고 실적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뭐 시장성을 입증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 뉴세핀과 같은 이제 뭐 이 코로나 이 치료제 그 루마니아에서 임상 이상을 마친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이 치료제의 임상을 통해서 뭐 인체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을 데이터로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뭐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과 또 상장을 주관한 주관사에서 나오면은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엄연하게 지금이 처음 여러분께 제대로 평가를 받는 그 시기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건 항상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희망 공모가입니다. 이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일 수가 있어서요. 네. 지금 희망 공모가 밴드는 어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공모 가격으로는 8,200원에서 1,200원 밴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를 이제 뭐 공모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1,820억에서 2,270억 수준으로 예,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공모가, 이 IPO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공모가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 공모가라는 게 너무 높게 잡아져 있으면 투자자의 신뢰를 좀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또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번에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일단 예. 뭐 이 과거에 실제로 공모 가격이 이제 높게 책정되는 뭐 이런 사례들이 그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이 시장이 과열될 때는 이제 뭐 업종에 불문하고 어떤 업종이든지 이제 뭐 공모 가격이 다소 과도하게 책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반대로 또 이걸 뒤집어서 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다소 과소하게 책정이 되는 뭐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샤페론의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이제 거래소에 한국 거래소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을 당시만 해도 한 만 1,000원에서 13,000원
뭐 이 시가총액으로는 2,400억에서 2,8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 원래 더 높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장 전체도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 또한 그 바이오 섹터 자체가 이제 뭐 이 센티멘트가 이제 뭐 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뭐 상당폭 이 그 가격을 지금 조정한 결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이 주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 뭐 가장 심플하게는 유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상장 기업들의 이제 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냐 뭐 이거를 가지고도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ABL 바이오나 이제 뭐 압타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파이프라인 측면에서의 이제 뭐 유사성이 있는 뭐 이런 기업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이제 뭐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할 때에도 그 상당히 이제 뭐 이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된 뭐 이런 결과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제 생각해도 희망 공모가 밴드는 조금 높았는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뭐 실적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바이오 상장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샤페론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한 차례 좀 낮췄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인 그런 밴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희망 공모가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적도 좀 반영이 되는데 이게 2025년도 미래 실적을 좀 당겨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보통 같아서는 최근 사업년도나 뭐 분기, 반기 이렇게 되는데 25년도의 미래 실적을 좀 당겨왔다라는 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좀 이익을 내는지 향후는 얼마큼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지 실적단의 예상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까지 실적을 매출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2021년 3월에 국전약품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기술 이전하면서 저희가 수령한 선급 기술료 10억 원 중에 약 반 정도가 저희가 매출액으로 인식하면서 처음 매출이 발생했고요. 2022년 반기 기준으로는 브릿지바이오의 폐섬유증 치료제를 기술 이전하면서 약 20억 원의 선급 기술료를 수령하면서 매출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우선 올해는 온기 매출로 약 4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전약품에서 수령한 선급 기술료 중 약 반 정도가 올해 하반기에도 또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올 하반기 아토피 치료제 이상이 최종 결과물이 확인되면은 지금까지 텀시스를 체결해둔 업체에서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때 약 15억 원 정도가 인식할 생각입니다. 그 2023년에 대략 165억 내외, 2024년에 140억 내외, 2025년에 약 490억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고 25년에 BEP 달성해서 단기 순이익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25년에 영업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샤페론이 얼마나 또 기록할 만한 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희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함께 하길 좀 바랍니다. 자, 공모가 산출할 때 비교 그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유사 기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의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좀 이번에 보셨습니까? 예. 사실 기업을 헤드투헤드로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신고서상에서 피어그룹은 BC월드 제약이라든지 휴메딕스,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SD, 종근당 이런 기타 기업들의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하고 재정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피어그룹을 선정을 하였고요. 이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사업 유사성 및 재무 유사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비교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선 국내 바이오 상장사 중에서 사업 유사성 측면에서 저희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 사업 모델을 보유 중인 기업, 2021년 연결 FS 기준 경상 연구개발비 매출액의 약 5% 이상인 기업들,
로 후보군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증권신고서를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뭐 사업의 유사성 이런 부분은 있지만 뭐 CEO의 경영 능력이나 매출단에 대한 그런 거 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또 명시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이 투자자 분들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리스크 혹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 바이오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네. 예. 뭐 장기간에 걸쳐서 이 연구개발 성과 등을 이제 뭐 주목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단 지금은 공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면 원래 어떤 회사든지 상장 초기에는 주가 변동폭이 더 심한 편인데 근데 이제 뭐 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뭐 이 수급이 결정이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요즘 시장의 어떤 뭐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이제 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 밸류에이션이 되고 뭐 이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선호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것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항상 뭐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뒤집어서 보면 오히려 이 바이오 섹터 같은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염가에 매수할 수 있는 뭐 기회도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잘 되는 건 잘 되고 비싼 뭐 지역에 있는 집은 더 잘 팔리고 가격만 오르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좀 괜찮은 그런 부분으로도 바이오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리스크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희망 공모가액 기준으로 앞서서 보니까 2천억 원 안팎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IPO 슈퍼 위크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주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쯤에서 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 대표님 IPO 이번에 시장 굉장히 어렵잖아요. 흥행에 자신이 있으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증시 불황으로 인해서 상장하기에는 뭐 좋은 시점은 명확히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작년, 재작년처럼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역대급 호조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던 거랑은 명확히 차이가 나고 있고 공모주에 대한 것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공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식었다고 특히 많이 식었다고 보기에는 꾸준히 수요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이 기술 기업인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시작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기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기회 때문에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샤페로는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으로서 올해 거의 마지막 바이오 기업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기술 평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이 상장 심사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올라온 기술 중심의 바이오텍 회사인 만큼 기술력과 펀더멘탈을 갖춘 저희 주식회사 샤페론과 같은 기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IPO 흥행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댓글창,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은 댓글 질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동희님이 올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알만한 샤페론의 대표 약품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기술인데 어떤 게 있는지 좀 대표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명한, 아 이거는 우리의 정말 미래 성장 동력이다. 사실 많잖아요. 몇 가지만 딱 포인트 주실까요? 예. 가장 현재 네. 개발이 앞서가고 있는 약품은 저희가 아토피 치료제가 국내에서 임상 2상을 끝냈고요. 네.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는 개발 선두주자이고 코로나 치료제인 경우가 현재 글로벌 2B, 3를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에 종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치매 치료제가 임상 1상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국전약품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바이오텍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약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좀 시중에 나와가지고 좀 대중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하나만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지금 뭐 이 그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나 네. 간단하게 아토피 치료제 뭐 이렇게만 그 언급을 하고 넘어가셨어요. 근데 네. 사실 그 현재로서는 아토피에 가장 이제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약품이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약품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좀 부작용이. 아시다시피 이건 엄청나게 예. 좀 부작용이 많은 약이고. 네, 단기간만 이,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이 아토피 치료제는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서 거의 이제 뭐 전 세계 최초다 뭐 이렇게 좀 언급을 해도 뭐 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IPO 총괄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파이프라인이 비슷한 기업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앞에서 살짝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파이프라인 같은 거? 네. 파이프라인을 전체를 동일한 기업은 찾을 수가 없고 네. 아토피 치료제인 경우에는 최근에 한 5년 전에 유크리사를 시장에 출시한 아나코아라는 회사가 약 5조 원의 화이자에 인수가 된 사례가 있고요. 또 이 나노바디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는 그것도 약 한 5, 6년 전에 사노피에 인수됐던 에이브링스라는 회사가 나노바디 주력 회사입니다. 그 당시도 약 회사 가치가 한 5, 6조 원 정도 됐던. 그래서 나노바디 분야에서는 에이브링스, 그다음에 아토피 치료제에 있어서는 아나코아사가 아마 저희랑 유사했던 그 합병되기 전에 유사했던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주요 파이프라인 있는 곳까지 시청자 절 질문 답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샤페로는 남은 IPO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아, 예, 네. 일단 29일, 30일, 네. 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수혜측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 주 청약을 거쳐서 10월 중순에 상장을 하는 일정으로 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PO 과정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보너스로 정보를 좀 주십시오. 대표님. 제가 예. 2005년부터 이 그 지금까지 18년 정도의 IPO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상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요와 공급, 수급 구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샤페론의 경우에는 그 드물게도 이 상장 초기에 발생하는 구주주들의 이 오버행이라고 하죠. 이 매도 가능 물량. 이게 이제 매우 작은 회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약 한 71% 정도가 보호회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나와주신 성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제 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한 2년 정도 자발적 보호회수, 보호회수를 연장해서 2년 정도 보호회수에 묶여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 그 기관 투자자들도 자발적인 보호회수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실제 이 그 상장을 하면서 풀린 물량, 공모된 물량을 다 포함해서 한 29%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거래가 될 수 있는 물량이고요. 네. 그래서 수급 구조가 우량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 그 살짝 뭐 이 자막에도 좀 났던 것 같은데 올해 상장 심사가 진행된 추이 등을 감안을 하면 거의 이 그 샤페론이 공모 시장에 나오는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서는 마지막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이미 강조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시장의 센티멘트 침체로 인해서 좀 염가로 뭐 비교적 싼 가격으로 이제 뭐 나온 IPO다 뭐 이런 정도가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신약 개발 그 바이오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유통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몇 개 좀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가장 성공적인 기술은 뭔가 요거 좀 한 것 같고요. 청약일이 연기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연기된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요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아니 청약일이 네. 연기가 된 것은 제도전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기도 예. 하고 그 오해를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예. 일단 그 뭐 네. 원래 상장 심사를 한국 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하고 네. 나면 네. 그 뭐 아 이게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신고서를 그 제출을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청약일이 아니라 이제 뭐 수혜측이나 청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약간 뒤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금융감독원에서는 특히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뭐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에서 공식 일관을 늘리는 목적으로 이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신고서 기재 사항들을 이제 뭐 정정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의례적인 정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이제 뭐 기간 요청 뭐 기재 사항 정정 또는 기간 요청 정정 등에 따른 연기가 뭐 잠시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질문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언제 상장해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지금까지 염증 치료제 시장은 스테로이드가 지난 100년간 거의 처방 건수에서는 단연 1위를 해왔고 전체 매출 건수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단연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임상에서 사용되는 한계가 있었고 항체 치료제인 경우에는 고가나 환자 수는 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염증 치료제에 대한 이 의학 시장에서의 수요는 끊임없이 있고 저희가 염증 복합체를 표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최상위 조절인자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 저희가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고 2세대, 3세대 물질을 계속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도 잘 아시는지 염증 시장이 100조가 넘어간대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 110조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페론이요, 내일 기관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바이오 기업으로 주목도가 높은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K제약바이오의 그 시원한 홈런을 칠 수 있을지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성승용 이 샤페론 대표와 더불어서 김준곤 NH투자증권 ECM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